뭐야? 어, 좀 아빠 이러는데. 오늘 블럭이랑 리버스 한 번 보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블럭을 보여드릴 건데, 제가 개발해낸 거거든요.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.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, 일단 내가 공격할 다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요, 상대방이 서 있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 막 세우거나 이거 무릎 꿇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상대방이 무릎 꿇고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나 서 있으면은 일단 다리 하나, 공격할 다리가 지금 여기거든요. 같은 쪽에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주고 안 아픈다 식으로 이렇게 일단 걸어줘요. 다리부터 세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팔, 발목 잡아줘요. 발목 잡아주고요. 막 특별히 뭐 이런 걸 안 잡, 이런 거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는데 굳이 안 잡아도 되거든요. 그냥 이것만 타이트하게 팔꿈치 옆으로 붙이고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 충분히 탭 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요.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.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쪽 발 일단 세팅, 다리부터 세팅하고 발목 잡고 그 다음에 이쪽 발 빠지고 오른발 있죠. 오른발 여기 사타구니고 대각선으로 밀어주면 넘어뜨리고 여기서 그대로 무릎 꿇고 이렇게 일어나요. 다리 세워주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면은 탭이 나와요. 아니면은 여기서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탭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살짝 몸을 틀어버리면은 무릎이 꺾이거든요. 여기 있는데 약간 히룩처럼. 근데 체육관에서는 제가 잘 안 쓰고요. 이 기술은 위험해가지고. 근데 시합이면 아마 제가 쓸 거예요. 여기서 몸 틀어버려가지고. 그리고 여기 또 하나까지 다른 상황이 있어요. 네네.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세팅 들어갔죠. 근데 거기 한 다리 치워버릴 때가 있거든요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해요. 여기다 집어넣고 네, 여기 있죠. 이 부분으로 골반을 밀어줘요. 엉덩이 들면서 이렇게 밀어줘요. 아까랑 똑같거든요. 여기서 그냥 꺾어주면 돼요. 여기서 만약에 꺾은 걸로 탭이 안 나오면 몸을 틀어주면은 여기 무릎 여기 인대가 데미지 오거든요. 그러면 탭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방문해 주신 것으로 되게 감사하고요. 와이어 뉴스 선수부가 수요일 2시 금요일 1시니까 운동하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